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속일무를 보겠습니다. 꾸밀무라고도 하죠. 먼저 속일무가 쓰인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함, 없는 사실을 꾸며서 곤경에 빠뜨릴 때 무함이라고 합니다. 모함, 모함에는 속일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나쁜 꾀로 남을 곤경에 빠뜨릴 때 모함이라고 합니다. 무원 없는 것을 꾸며 남을 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이. 사실인 것처럼 꾸민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중국이 조선조정에 대해서 오해했던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무라고 합니다.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먼저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고려의 권신이었던 이인임의 아들이라고 중국에서 봤던 것이죠. 선조, 일본을 끌어들여 명나라를 치료했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광해군에 대해서는 이해군 즉, 광해군의 형님이죠. 이해군을 제치고 임금이 되었다고 중국에서 오해를 했는데 이것을 산무라고 합니다.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남에게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세무민. 여기에도 속일무가 있죠. 네이버 사진에서는 혹세무민을 세상을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일물을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말씀원이 붙습니다. 총 14회입니다. 위에 한자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말씀원과 오른쪽 부분은 무당 무자입니다 무당 무자를 정확하게 쓸 때는 영어 대문자 T 그리고 한글스 T를 쓰면 됩니다. 영어 대문자 T, 한글스 정확한 필수 니되죠 그렇지만 한자 혁신에서 기억하는 방법으로는 영어 대문자 I를 줄여서 애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인 둘 조술종이죠. 따른다는 뜻입니다. 애 밑에 쌍시옷을 붙이면 애시디겠죠. 그래서 언앳 또는 언 무당 이렇게 기억합니다. 말씀 문자는 한글 모음 오 그리고 한자 이 그리고 입구는 기억리온 디그리얼 미음 이것을 가나다로 바꾸면 가나, 다라, 마. 그래서, 오이마. 오이마는 말씀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원이니까, 언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언, 앳. 또는 언무당. 이렇게 됩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언무당. 말을 잘하는 언변가. 언어의 달인 언무당 속일무. 말을 잘하니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기억되겠습니다. 속이는 업무당 발음해 보겠습니다. 업무당 업무당 속일무. 업무당 업무당 속일무. 업무당 업무당 속일무. 먼저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무당 무자를 쓸 때는 티스를 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래서 언티스 언엣 속일 무가 됩니다 한자 혁신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오이마 언엣 언엣 언무당 속일 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